자, 오늘은 피크민 생물도감 가봅시다. 125. 꼬마차피 제 심장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 붉은 툰눈 점박이랑은 다른 종이고 걔랑은 색깔만 다르거든요. 근데 걔랑은 오히려 다른 종이고 빵 빵들이랑 같은 과래. 소라빵. 얘가 소라빵을 딱 씌면은 소라빵 닮은 꼴이 된다는 느낌. 툭눈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는 보호색인 느낌이구나. 루이는 통째로 수프나 스튜에 집어넣어서 먹고요. 꼬마 차피. 봐도 봐도 질리지 않나 얼굴이라고요. 강아지 벌레과야? 아, 과가 또 다 나와 있구나. 학명도 따로 있어. 붉은 툭눈 점박이 닮은 꼴이고. 툭눈 점박이 2살 유생. 왜 이렇게 자세한데? 아무튼. 질리지 않는 얼굴. 양파 같아, 뒷모습이. 꼬마 차! 아이고, 아이, 코로나 후유증이. 세 살은 돼야지 주문이가 나온다. 엉덩이 부분은. 양파처럼 홀랑 벗겨진다. 아이고, 그 상태로 다져서 데친다. 오, 다질 생각을 했어. 무서워. 차피 부리부리 통통한 엉덩이. 다리 잘 오른 놈을 통째로 굽는다. 이거는 옛날 딱 그 예전 피크민에 나왔던 애들은 루이 설명이 아주 똑같네요. 내가 이거 피크민 3 저기 썸네일로 써먹었던 말 같은데? 전보 차피. 올리마기 이과적인데. 얘는 번식을 못하는구나. 하지만 부드럽고 맛있다. 식용유를 왜 발라서 냉동시켜요? 왜? 뭐 이유가 있나 본데? 고기에다가 식용유 발라서 냉동시키는 게 있나 보네. 아무튼 루이가 맛잘알이야. 무당 꼬마차피. 아, 자식은 아니야? 흉내내는 거구나, 다. 그냥 자식들이 아니라 그냥 꼬마차피라고 아예 다른 종인가 보네. 요리했을 때 때깔이 별로 눈도 시꺼매가지고 그죠? 수면 부족에 무당 잡히 눈이 충혈돼 있다. 한번 자세히 봐볼까?
눈을 뜨고 자고 있어, 자고 있어가지고. 일어나 봐. 에! 충혈돼 있나요? 막 그렇게 충혈돼 있는 것 같진 않아. 방금 새로 자는 거 봤죠? 내가 방금 시뮬레이션을 건드려서 그런가 봐. 다른 애들보다 잠귀가 밝구나. 얘가 좀더 잠귀가 밝은 애였구나. 껍질은 이 초코색을 별로 안 좋아하나 보네, 루이가. 보기 좋지 않으니 벗겨낸다. 곰차피의 3살 유생. 부모만 따라다닌다. 내장을 손질한 뒤 안에 허브를 채워놓고 오븐에 굽는다. 와우. 곰차피, 아, 이 입술쟁이가 이름이 곰차피였구나. 아름다운 입술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빨려 들어가 보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니까요. 취향이 독특해. 독특해 아주. 정해진 길을 정기적으로 돌아다닌다. 순찰형이야. 걔네 딱 존이 있나 보다. 쟤네가 돌아다니는 존에 딱 들어가면은 바로 달려드나 보네. 껍질이 딱딱해서 벗겨낸담 조리한다. 약간 무당벌레 같네. 오, 공둥이가. 꼬마 얼음 차피. 얼음을 정리해줘야 된다. 아, 얼음을 재생시키려면 하룻밤이 걸린대. 오, 해부까지 해봤어. 단맛이 난다. 오, 좀 맛있겠는걸? 시원하면서 달아? 앙으로네? 손을 대선 안 돼요. 꽁꽁 얼어버리거든요. 마블링이 환상적이다. 붉은 살을 좋아한다면 코끝 부위를 추천한다. 불꽃 차피. 에르테르. 조직이 단열재 역할을 하는구나. 눈알이 맛있다. 얘 눈알을 좋아하더라. 근데 눈이 이 부분이 짝짝이네. 한쪽은 작고 한쪽은 커. 루이는 양쪽 다 컸으면 좋겠을 텐데. 얘는 튀겨 먹는구나. 눈알 튀김이네. 아이, 호록호록. 개미핥기 같으네. 2살까지는 이빨이 있어? 코 움찔움찔하는 거 보소. 혀를 구워 먹는다. 쫄깃한. 제가 얼마 전에 우설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얼마 전은 아니고 반년 전에 처음 먹어봤는데 쫄깃하고 맛있긴 하더라고요. 루이 마음 이해할 것 같아. 채찍 혀차피의 육즙 무슨 얘긴지 조금이라도 알수 있을 것 같아. 한 번에 없지? 베이비 짜삐. 약 아주아주 약하다. 살의 양은 적지만 눈알이 부드럽고 회로 먹기에도 적당하다. 눈알회라니. 루이 되게 눈알을 좋아하는구나. 약간 생선 먹을 때 눈알만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가 보네, 루이. 여왕차피, 여왕벌레였구만.
수컷이 암컷으로 성전환. 알로 만든 젓갈은 진미 오브 진미. 한 번은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이다. 거의 캐비어급이야? 약간 명란젓 같은 느낌이겠네. 에, 대왕퉁눈이가 성격이 협조적이라고? 자기네들끼리만 잘 놀겠지. 얼마나 우리 애들을 먹어댔는데. 장마철이 지나면 이끼가 생기는구먼. 혀를 스튜 재료로 사용하면 진미를 맛볼 수 있다. 루이가 혀랑 눈을 좋아하네. 황제 퉁눈. 100살. 100살이나 돼버리는데 내가 하루아침에 죽인 애들이 몇이야? 등에 난 고사리는 잘 데쳐서 전체로 혀, 눈알, 입술, 고기, 지방 모든 부위가 1등급. 나이가 들수록 깊은 맛이 더해진다. 돼지호롱. 죽으면 불이 안 붙는다. 회를 떠먹어도 되지만 무와 함께 조림으로 만들어도 맛있다. 난 조림보단 회. 물돼지호롱. 얘네 눈 색깔은 똑같구나. 딱입 색깔만 다른 거였네요. 얘로 샤워를 하고 싶다. 돌연변이야. 방망이로 두드린 회를 떠먹는다고? 왜 방망이로 패는 거야? 생강 양념은 취향껏. 눈 돼지호롱. 얘는 눈 색깔이 다르네. 노란색. 파랑 발톱? 발톱까지? 자세히 봐볼까? 파란 발톱이 보이죠? 동글동글하네. 발톱 근데 조금 징그럽네. 약간 손가락 같달까? 드라이 아이스. 이산화탄소를 드라이 아이스로 뽑는구나. 아삭거리는 얼음 주머니 신선할 때가 제맛. 소금을 쳐서 먹으면 머리가 찡하다. 코끼리 크네. 성장 호르몬 이상으로 거대화된 거구나. 화력이 너무 세서 수명은 짧대. 그리고 큰 애들은 다 저기 번식을 못하네. 너무 커서 손질하기 힘들다.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니까. 얘는 오히려 수명이 길어졌대. 입 안쪽을 스푼으로 파내면 고기 맛이 나는 빙수. 조미간장을 떨어뜨려 먹는다. 고기 맛이 나는 빙수? 그거는 좀 괴식인 것 같아. 고기는 따뜻해야지. 멧돼지 호롱. 그 전까지 애들이 돼지 호롱인데 얘는 멧돼지 호롱. 지하이 버섯을 좋아한다.
된장찌개로 먹는다. 핏물을 제대로 빼지 않으면 냄새가 난다. 부이포롱. 얘도 이름이 호롱이구나. 약간 입 저렇게 주둥이가 있는 애들은 다 호롱인가 봐. 바위보따리. 모래를 토하게 한뒤 산채로 껍질을 벗겨 먹는다. 호달달달달달. 무서운 사람. 흡기구가 있는 게 수컷이고, 암컷은 바위를 못 내는구나. 수컷이 토해내는 바위에 알을 낳는 거야? 외래종이다. 얘 때문에 동방바위 보따리는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대. 통째로 삶으면 껍질이 빨갛게 변하면서 벗겨진다. 게 아니야, 게. 물기를 빼고 돌소금을 쳐서 먹는다. 돌소금은 또 뭐야? 조미료 왜 이렇게 많아, 루이? 눈 두이포롱. 토해낸 눈에 과즙을 뿌려서 빙수로, 몸통은 샤워처럼 생으로. 루이 생고기도 좋아하네. 어데 눈투구 호롱. 위에 머리 흡기구가 닫힌 부분이 저기 뾰족한 부분이구나. 오, 살이 꽉찬 다리를 껍질째 삶아서 레몬즙. 약간 개 같네, 개. 턱끝이 뾰족한 게 수컷, 옅은 색에 머리 껍질 없는 게 암컷. 피크민이 분비하는 점액질의 물질을 즐겨 먹는다. 가볍게 소태? 산란전엔 살이 올라 특히 맛있다. 땅벼루. 구덩이를 파놓는다. 피크미는 맥도 못 춘다. 프라이팬에 고추나 마늘을 넣고 함께 볶는다. 엄마 땅벼루. 움직임이 귀여워요. 모든 생물들이 다 이렇게 커지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알이 들어있는 녀석을 소금에 굽는다. 쫄깃하고 끈적거리는 식감에 중독된다. 가탈피의 껍질이 아직 부드러울 때 통째로 쪄낸데 날개까지 맛있다. 날개는 쉽지 않은데요? 날개는 쉽지 않아. 호호호. 상상해버렸어. 안아줘요. 피를 빨아먹는다. 번식력이 어마어마하다. 매콤할 때도 새콤할 때도 달콤할 때도 있다. 어떤 체액을 빨아먹은지에 따라 맛이 다르다. 아, 얘네가 먹은 체액에 따라 맛이 또 다르는구나.
덕후벌레. 새를 무섭게 하려는 무늬. 껍질째 소금물에 데친 다음 타르타르에 찍어 먹는다. 얘는 날라다니는 애. 색깔이 이렇게 다르네요. 껍질과 날개를 떼고, 왜? 아까 날개 잘 먹었잖아. 물에 굽는다. 잘 으깨 페이스트 상태로 만든 것을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곁들여 먹으면 스파이시해서 맛있다. 조미료 느낌으로 먹네. 더듬이가 날개야. 맞아. 얘는 먹진 않고요. 그냥 던져서 땅에 박아버려요. 납치벌레. 신선할 때 배에 구멍을 뚫어 흡입한다. 건강에 좋다. 코코넛이냐고. 잎사귀쟁이. 맞아. 그냥 땅바닥에 저러고 있죠? 소금쟁이의 동료야? 통째로 튀겨서 튀김으로 먹는다. 약간 깻잎 튀김 같은 느낌. 살보다 잎사귀 부분이 맛있다. 얘네 살이 있긴 해? 마른 잎. 잡아먹혀서 알을 운반한다. 생으로 먹을 수 있다. 바삭하고 맛있다. 감자칩. 빨강 어버거미. 오래되면 제멧대로 불이 붙어서 타버림으로 빨리 먹는 게 좋다. 그냥 한 입에 넣나 봐요. 노랑이는 바삭하게 구운 다음 레몬즙. 여기에 닿으면 우주복의 이은매가 녹슨대. 물에 녹슬어버려. 수분이 많아서인지 간이 약하니까 소금을 많이 친다. 하양이. 온난한 데서 빨강이가 선호하는 먹이를 하양이한테 계속 주면은 분홍색으로 바뀐대요. 점점 진해지나 봐. 그래서 결국은 빨강이가 되는. 다리에 과즙을 스며들게 해서 아이스바로. 아이스거미. 약간 성게처럼 다 업어서 모자로 쓴다. 얘는 독이어서 안 먹는데, 루이. 8개의 다리. 다리를 하나씩 떼서 실로 돌돌 감아 먹으면 달콤하니 맛나 맛있다. 실타래야? 대머리 막거미. 털박거미의 털이 빠진 형태.
내가 털을 다 뽑아버리면 이렇게 되는 느낌. 털바꿈이 이번 작에선 안 나온 것 같아. 3탄에는 있었는데. 얘도 발톱이 있네요. 주의! 먹을 수 없다. 왜? 맛있어 보이는데. 얘는 기계야 생물이야. 기계가 박거미를 구슬려서 이렇게 변했다? 이건 거의 기계 같은데. 총을 쏘는 거미죠? 박거미 인페르노. 아, 이거 개구나. 디스코. Put your hands up. 저게 다 눈이었어? 지옥의 댄스. 낀 줄만 많았어. 이빨에 자꾸 낀다. 아니, 근데 왜 박거미는 저런 것도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박거미는 못 먹는 거야? 전기벌레. 식대가 많이 드는 점. 마찰과 근육으로 전기 생성. 기녀전자. 와우. 방전시킨 다음에 숯불에 굽는다. 마니아들은 전기가 남아있는 걸 짜릿하게 먹는다. 루이보다 마니아가 있단 말이야? 황금벌레, 소원을 빌어라. 맞아, 오늘 밤에 별똥별이 우수수수 떨어진다던데. 오늘 13일이거든요? 펠렛을 완벽 밀봉으로 보존한다. 호일로 싸서고 풍미가 스며든 펠렛만 먹는다. 원래는 안 먹구나. 풍미만 먹는구만. 구리네요. 상당히 구립니다. 방구벌레. 지상에서 활동하는 내내 방귀를 뀐다. 똑가스. 냄새가 배지 않은 다리를 데쳐서 양념장에 찍어 먹는다. 금. 금을 모은다. 쉽게 볼수 없는 데다가 표본이 비싸게 빨리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 판다. 알벌레. 아니, 얘가 제일 저기 귀찮았어. 다른 원주생물 알에 본인의 알을 낳아서 영양을 가로챈다. 볶아서 치즈랑 같이 먹는다. 다리? 투수벌레, 발레댄서, 두 다리로. 이끼가 주식이구나. 별쿵쿵이 유생과 공생하는 경우가 많다. 별쿵쿵이가 누구지? 쓰다. 물쟁이. 지저분한 물에선 못 둔다. 식용으론 부적합하다. 물을 마신다, 안에. 진흙쟁이.
흙을 제거해도 까끌거린다. 계속 씹었더니 이가 깨끗해졌다. 티덕 제거 뭔데? 날개를 뗀 뒤? 그러면 먹을 게 거의 안 남겠는데? 그대로 튀긴다. 노랑이 나비 효과. 오렌지색 빨간 나비랑 교배하면은 얘가 빨강 눈이고 얘는 노랑이라서 약불로 쪄먹는다. 빨강이 불맛. 그래서 얘 죽이면 불맛 점수가 나오나? 값비싸다. 과연 무이는? 그래도 먹네. 튀기면 매운맛이 사라지고 단맛이 두드러진다. 흰눈 호랑나비 눈의 여왕. 잘게 다져서 고기 셔벗. 고기만 나는 셔벗에 과일 소스? 날개와 더듬이 뽑아서 장식으로 쓴대. 와우.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식까지. 깜짝국화. 꽃과 다리를 떼서 몸통만 남기고 슬라이스해서 샐러드 재료로. 깜짝버섯. 독샘만 잘 제거하면 버섯과 고기가 어우러진 단맛. 이거 맛있겠는데? 약간 버섯 샤브샤브처럼. 빵, 소라빵. 피크민의 공격을 견디기 위해 두꺼운 표피를 갖고 있다. 그래서 못 싸워, 피크민은. 맛이 없다. 그래도 영양가는 높다고 한다. 식빵. 식빵. 맛은 소라빵보다 더 별로래. 도롱뇽. 얘가 도롱뇽이었구나. 근데 수상한 전파, 나 저거 당해본 적이 없다? 계속 때려서 그런가? 당해본 적이 없어. 반짝이는 부분을 조리면 캐러멜화된다. 뒤집어서 통째로 삶는다. 개야? 뒤집어서 삶네. 아, 광물은 체액이 응고된 것이구나. 리더를 오해하게 만듦으로써 오니웅 밖으로 피크민은. 아, 그러니까 얘한테 직접적으로 막 당한 적은 없고, 그때 집 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한번 당한 거가 끝이구나.
고급스러운 맛, 자양강장에 좋다. 코치기. 균형을 잘못 잡는다. 코끝부터 벗겨진다. 덜 익은 참외처럼 풋내가 난다. 거대 코치기 줄넘기를 해보세요. 아, 폭탄을 던지면 코를 사용해서 받아치는구나. 얘한테는 안 써봤었어. 뒤에서 가해지면 쉽게 넘어진다. 커질수록 달고 향긋해진다. 코는 살고 중간은 굽고 끝은 훈제. 여기 테스트에서는 폭탄도 999개 주는구나. 한번 써보자. 쉬용. 아, 저런 느낌으로. 다시 해봐. 아, 어떻게 되든 두번 맞으면 뒤집어지네요, 이렇게. 정신 차려. 빨리 일어나. 아이고. 뿅! 약간 요런 느낌? 막 엄청 드라마틱하진 않네. 뒤를 쳐볼까? 빵. 뒤를 쳐도 똑같네. 옆을 치나 뒤를 치나. 두 번은 쳐야지 이렇게 엎어져. 달걀 젤리. 후추를 넣은 소금에 찍어 먹는다. 정수 햇발이. 젤리 부분을 으깨고 설탕과 과일을 섞으면 훌륭한 디저트가 된다. 이거는 그럴 것 같긴 하네. 얘 해파리로 보는구나. 얘요, 얘. 슬라임 같은데 해파리 쪽이었어. 얘 마치 표정 봐. 까마귀 병아리. 파랗고 키가 크고. 파랗고 키가 크고 울음소리가 비슷하면 다 부모로 인식. 굵게 갈아서 완자로. 오독오독한 식감에 연골이 맛있다. 오. 뱀 까마귀. 얘는 머리털을 뽑아야 돼요. 뱀 까마귀랑 뱀 갈매기가 있어? 꼬치구이로 먹는다. 뱀 갈매기는 여기 없나 보다. 쭉쭉새. 맞아, 얘 엄청 큰 것도 다 빨아먹더라. 우드파이터였구만. 땅콩새여야 되는데, 이름이. 잡뼈까지 남김없이 먹을 수 있다. 거의 닭이네, 닭. 불빵. 조개야? 안을 파낸 다음 불이 붙어 있는 껍데기 위에 올려 구워 먹는다.
마비빵. 얘는 전기. 마사지 좋다. 아이고. 버터로 가볍게 구운 고기 위에, 아이고. 얹는다. 씁쓸하다. 올린 다음 두른다. 안쪽은 쫄깃하고 반대는 부드럽다. 한 마리로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다. 멍텅버섯. 호자를 흡입하라고? 피크민을 일꾼으로 부리는구나. 아, 맞아. 얘도 그 디스코 개처럼 뭐 이상한 거 해서 부렸어. 삿갓을 뒤집어서 숯불에 굽는다. 땀이 촉촉하게 배어 나오면 바로 먹는다. 죽기 전에 먹는 거야? 독멍텅. 걸어다니는 민폐 덩어리. 웬일이야? 살맛이? 아, 죽인 애를 되살리는 게 아니라 사체의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거구나. 40일 동안 묻어뒀더니 독이 빠졌다. 초콜릿 맛이 난다. 어? 초콜릿 먹어야지. 곰팡이구마, 자비. 독멍텅버섯의 유체로 성장. 고기는 썩기 직전이 제일 맛있다고? 싱싱해야 맛있지. 곰팡이 쓴 거를 왜 먹어? 곰팡이 뿌리기. 너무 많이 마시면 배탈이 난다. 망아벌레. 노란 무늬가 점액이구나. 불멍하기 좋다. 혐한 미디엄으로 구워 먹는다. 수염지. 맞아, 털을 골라, 쟤는. 갑자기 그루밍을 하기 시작해요. 막 세수를 해요. 세수한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해. 아, 털 마찰시켜서 정전기 모으는 거구나, 그게. 포유류다. 허벅살을 튀긴다. 과즙은 취한 거. 저러니까 뭔가. 찌린내가 날것 같잖아. 마뮤타. 피크민을 땅에 심어서 꽃을 구경하는 걸 좋아해. 금방 상함으로 즉시 데친다. 2, 3일 정도는 괜찮다. 고슴도저. 고슴도치 아니고 고슴도저. 겁쟁이다. 쓰레기까지 먹는데. 그래서 돌핀호 부품까지 먹은 거야? 고기는 깔끔하게 4등분. 빵가루 입혀서 약불에 굽는다. 피크 진디.
표본이 없구나. 안에 아래 빨대를 꽂아 빨아먹는다. 완전 식품. 비행선. 수소였어? 옆구리 구멍이 숨구멍이구나. 껍질을 튀겨 과자처럼 와자과자. 얼음호롱. 아, 얘는 옆구리에서 따뜻한 공기가 나와. 껌 같은데, 민트껌. 시들 풀무. 얘는 왜 다르게 생겼을까? 유사종. 숨에 닿으면 바로 꽃이 시든다. 햇볕에 말린 다음 구워 먹으면 간식으로 최고. 햇빨이. 맞아, 얘는 피크민을 먹어도 죽이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요, 안에. 외래종에 밀려서 서식지가 좁아지고 있대. 햇볕에 말렸다가 먹을 땐 불려서 샐러드랑 먹는다. 그럼 왜 말려? 불려 먹을 거면 왜 말리지? 아, 거대 해파리, 분홍이가 외래종이구나. 비리다. 비려서 말린다. 올챙. 굉장히 정상적인 이름이네. 올챙. 땡으로 꿀꺽. 미림 속에 풀어놓아. 개꿀. 다리. 개구리는 다리이긴 해. 얘는 동굴에만 사는 애구나. 비린내가 적고 단단해서 회로 먹기에 좋다. 얼음개굴. 눈 주위를 도려내서 간장에 졸인다. 쫄깃쫄깃 콜라겐이 듬뿍. 오우. 아기 피부. 50살 넘게 산대. 눈알과 다리만 먹는다. 둥글 메기. 안 들킬 수 없구나. 튀겨 먹는다. 회 떠먹을 땐 기생충 주의. 으깬 두둥이 물고기. 성체이다. 떠먹는다. 중뱃살이 최고다. 참치야? 보거. 독이 있는 내장은 제거하고 회로. 쫄깃한 살은 단맛이 나서 새콤한 소스가 딱이다. 유자 소스?
불가사리 비스무리한 유사종. 대치노 초무침. 역시 문어는. 개양. 된장국을 끓인다. 미니 꽃게 된장국. 아, 집게가 클수록 인기가 많구나. 집게로 소리를 내 구애. 집게가 파괴되면 겁이 많아진다. 맞아, 거품 물더라. 다리는 샤브샤브로. 된장 소스에 찍어 먹는다. 게를 된장이랑 같이 먹는 걸 좋아하네. 던져 먹기. 맞아, 풀코스로 먹는 데 써, 루이. 딱새우. 튀겨 먹으면 맛있다. 왕눈이. 숯불 석쇠구이. 맛있겠다. 또 이런 애들이 내장이 맛있지. 우리가 뭐 패셔니스타예요. 꼬리끝은 새콤달콤. 치즈와 궁합이 좋다. 진주조개.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얻는다. 역시 조개는 조개국. 살과 내장을 다지고 면을 넣어 후루룩 먹는다. 민달팽이. 혀가 여섯 갈래로 촥 나눠지고요. 아가미랑 누나 양쪽 모두 맛있다. 톡 터지는 식감이 일품이다. 누나보다 꼬리가 더톡 터질 것 같은데? 민달팽이 꽃 우산 맨들. 청소기. 지방이 붙은 지느러미 생으로 먹는다. 금방 상한다. 호러기. 눈이 6개. 진동을 감지. 하룻밤 흙을 뺀 후에 모양대로 썰어서 석쇠구이. 씹을수록 맛이 난다. 비유령 물 워터 보이. 요리에서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입을 갖다 대서 마셔. 머드로그. 공룡알. 마뮤타의 알이야? 오, 마뮤타 부화가 실패하면은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야? 알을 훈제.
그거 저기 저희 야간 정수 먹었을 때도 배와 머리가 따끈따끈하다 했는데 알 먹어도 똑같나 보네. 고대견. 얘랑 와치가 유전자 99.9% 유사하다고? 우주견의 조상이다. 역시 타고 다녔던 애는 좀 정붙었다고 먹진 않네. 모스 형제? 피크민화된 생물을 밖으로 못 나가게 함으로써 리더를 영구적으로 가지려 했던 것이 아닐까? 식재료를 얻으러 다닐 때 편리하다. 조종하기도 쉽다. 삐꾸민. 아주 아주 아프다. 뽑은 자를 따른다. 피크당근 맛있어 보이지만 참자. 노랭이. 빨강이는 코가 있고 노랭이는 귀가 있고 파랑이는 입이 있어요. 전기가 통하면 꽃이 피우는구나, 얘네. 누가 봐도 귀 피크민. 얘는 입 피크민. 수영하는 거 멋있더라. 저렇게 수영을 잘해요, 아주. 뭐 평소엔 걸어 다니는데 저렇게 싸우고 막 이럴 때만 헤엄쳐 다녀. 입이 아가미야. 입에 손을 넣어보고 싶다. 바위. 각선미. 기뜸이 피크미는 또 뭐야? 바위로 만들어지는 애 같다. 이빨이 부러지는 줄 알았다. 날개 삐꾸민. 오니용이 날라다니는 애를 먹어서 날개 삐꾸민을 낳았다. 얼음 피크민. 얼음에 기생하는 피크민. 녹지 않는다. 식재료를 얼리는 데잘 쓰이겠다. 하양이 재빠르다. 먹으면 구토, 호흡곤란, 장기부전. 결국 심정지 무서운 애야. 근데 한방약으로도 사용된대.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얘한테 뭔가를 먹이는 편. 독은 위험 혀. 보라삐끄민. 저기 스승한테 얘 오니온 받았어. 무거워서 고기를 얼마나 두드려야 할지 고민이다. 오니온. 모든 색깔 모았네.
꽃이 프로펠러. 알이 털이 나 있다고? 처음 듣는 소리야. 어디? 뭐 엄청난 털은 보이지 않아. 내 눈엔 매끈해 보이는데 약간 솜털 같은 게 있나 보다. 깔립. 자양강장제. 기름에 데쳐서 향을 낸다. 많이 먹으면 몸에서 냄새가 난다. 마늘 같은 느낌이죠? 뻥튀기초. 폭탄을 던졌더니 퇴! 뱉었다. 미성숙한 오니용으로 추측. 샐러드엔 부적합. 어때? 그대로 나오네. 심지어 발화도 안 하네. 진짜 뱉기만 하는구나. 다시 먹을 수 있어요. 펠레초. 가까이 다가온 피크민 친구의 생계에 맞춰 딸 가져가도 돼. 피크민과 유사한 종. 수프에 넣으면 맛이 부드러워진다. 피크 이슬초. 불맛 정수 만드는 거. 열매를 건조시켜서 빻는다. 오. 고미로로 쓰네. 매콤한 맛을 내고 싶을 때한 꼬집. 반짝 피크민. 생체 반응이 없다. 식용 물질이 아닐까 생각한다. 생물의 냄새가 안 난다. 유령이구나. 미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오니용의 땅속 줄기. 아, 낮에 오니용이 있었던 장소 근처에 나타나는. 문, 아. 오니온과 비슷한 냄새가 난다. 녹색 주스는 중독성이 있다. 자, 다 봤네요. 오케이. 그러면 피크민 진짜 끝. 안녕.